기본 말, 기본적으로 그냥 준비하는 거 올려 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을 이준호의 군방 8회 특이하게 저 혼자 오프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명한 우리 김행주 대표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쉬시기로 하셨고, 또 오늘 우리 커피컵스토리 장동원 대표님이 커피가게 가게 볼 사람이 없어서 참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이게 지금 예? 이 심각한 방송을 말이에요. 가게 볼 사람이 없다고 빵꾸를 내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장동원 대표님의 연령대에 맞는 분을 또 저희가 한번 패널로 예, 땜빵 패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널부터 모시고 말씀 나누시죠. 우리 군산 시민문화예술촌의 박영기 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앉으시죠. 좀 가운데로 오세요. 아, 그럴까요? 예,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 저희가. 네, 참. 이렇게 또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오신 지 2주 만에 나오시는 거죠? 저번 주도 했는데요. 여기 또 나왔습니까? 그거는 다른 방송이고. 다른 방송이죠. 저는 다른 방송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오지 이준호의 군밤 이것만 신경 써요. 제가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방송 신경. 그 다른 방송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남성층의 모가지인가 뭔가? 아, 그렇죠? 예, 모가지. 예, 그런 방송 신경 안 씁니다. 예.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예. 네네네. 오늘 그 특별히 우리 박양기 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주말에 예. 버스커즈 인 군산 예. 시즌 3 예스.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그좀 평가를 스스로 하신다면? 아, 우선 몇팀 출전했죠? 총 예. 26팀 참가 신청을 해서, 26팀 참가 신청. 근데 두 팀이 예. 당일날 못 내려온다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설사가 났나요? 이제 뭐 교통편도 네, 그렇고, 교통편.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두팀 제외하고 24팀이 해서 양쪽에서. 24팀. 그, 혹시 저랑 내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네. 기억하죠. 저랑 촌장님하고 무슨 내기를 했냐면요. 과연 몇 팀이나 이 버스커즈인 군산에 신청을 할까? 그거 좀 내기를 했어요. 저희 내기의 그 선이 25팀이면 제가 밥을 얻어먹고, 24팀이면 제가 밥을 쏘기로 했는데, 26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비록, 참가는 24팀이 했지만은, 그러나, 신청을 26팀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내기를 이긴 겁니다. 이거 김연아법에 걸리나요? 이거 상관없잖아요. 글쎄요, 이건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3만 원 이상만 쏘지 아, 우리 마십시오. 떡볶이 먹기로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제가. 차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30팀이 오냐 안 오냐 해서 제가 졌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어땠습니까? 그 관중들 반응하고 이런 거.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1차, 2차와 또 색다르게 네. 어떤, 색다른 팀들이 많이 오. 배출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기존에 있던 팀들하고 색깔이 확연히 틀리게 네. 참가 팀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하게 우리가 뭐 버스킹 하면은 네. 어떤 길거리에서 하는 연주하면서 하는 팀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북 연합 댄스 팀에서 어허. 비보이와 댄스와 연합으로 해서 하는 팀이 어허. 왔는데, 그 친구들이 아마 세계 대회에 가서 1등했던 친구들 같아요. 그럼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겠네요. 프로필을 보니까 또 마침 그 친구들도 예선을 통과해서 네네. 결선까지 올라와서 그 친구들이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또 특이한 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장가 갔었는데, 예. 이제 뭐그 공연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렇게 그 뭐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먹거리도 팔고, 예, 프리마켓. 예, 프리마켓이 다양히 이렇게 예.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요. 뭐, 다른 시즌 1, 2에는 네.
사실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뭐 비가 왔다든가 강풍이 날씨가요? 예. 기도를 안 하셨나요? 그렇게 말이에요. 네, 네. 예. 항상 기도는 합니다만은 네.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아하.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뭐 성공이라면 특히 날씨가 제일 예, 뭐 날씨 좋았죠. 예, 주말에 날씨 좋았고 예, 도와줘서 예. 다행히 또 관객들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보니까 우승팀이 이렇게 무슨 뭐 커플 예, 우승을 예, 연인 사이 연인 사이입니까? 예. 잠깐만 그 1등 상금이 얼마였죠? 300이요. 하하 놀았네요 그 커플은. 놀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상금을 받아서 네. 뭐 음반 낸다든가 할 때 좀 도움이 네. 됐으면 아하. 바람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하나 또 음반을 내답니까? 아니 그 친구들이 이제 내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 아, 잘 됐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이 들어가나 우리 상금 300 받고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겠죠. 그렇겠죠. 네. 또 아, 정말 중요한 네. 또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네네네. 우리 게스트는 네. 모든 팀이 끝나고 결선에서 찬조 출연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심사 발표 그 집계하는 와중에 약간의 아, 네. 게스트 예 네. 아,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데 초청 가수 예 네. 초청 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바로 앞에 시즌 했던 아, 대상 팀 전 대회 우승 팀이 와서 네. 초청 가수로 예 어허 했는데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시즌 4에 할 때 꼭 네, 네.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군대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커플이면 어차피 여성분 혼자 나오시겠네요? 어차피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아,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시즌2나 1에 우승했던 팀을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아하. 근데 사실 또 이번에는 원래는 시즌2 우승팀이 나와서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다 얘기가 됐었는데 한 3주 전에 그 가운데에서 보컬을 했던 친구가 군대 갔나요? 아니요. 아, 네. 오토바이 사고 나서 아이고. 그래서 다시 또 원칭 시즌 1에 했던 친구가 많이 다쳤답니까? 예.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이 오토바이는요. 진짜 조심히 타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오토바이는 한번 잘못하면 진짜 평생 이제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어요. 특히 오토바이 즐기시는 분 그 노조미 남편 사장님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네. 그 영상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앞에서 했던 토요일날 예예. 영상이 좀. 아, 좀 찍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어허. 남 대표님이 또. 어, 남 대표님이. 예. 아, 부지런하세요? 숨긴 거 다루시게? 그러게 말이에요. 어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좀 떠나야죠.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드리고 인사드리고 바로 다음 팀, 신한 팀 인사드리러 올 건데요. 저희 플리스 오브 군산방. 자, 그럼 버스커즈인 군산이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개복동 거리입니다. 예술의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지금 양쪽 끝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예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먹을 것도 많고요.
예, 사람들 많고 이쁜 여자들도 많아요. 놀러 오셔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즐기시고요. 내일은 또 본선이 있습니다. 내일도 밖으로 나와서 함께 즐기는 군선의 문화 생활 하십시오. 본선은 어디서 하죠? 몰라요. 저기 실장님, 본선 어디죠? 본선. 아, 본선은 저기 근대역사박물관 옆에서 합니다. 아, 예. 네, 개양장터. 예. 했는데 사표. 예. 몇 시부터요? 2시부터입니다. 2시부터. 예. 그리고 게스트가 1회 때 대상 탔던 유지규련이라는 팀이 또 찬조 출연하고. 예, 요즘 버스킹의 도시 군산. 예. 하여튼 이 주체는 어디서 하죠? 주체? 주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행사가? 군산시 주체, 주관은 군산시민예술촌. 아, 시 행사군요. 시가 주체를 하고 주관을 예술촌에서 하는. 예, 예. 그냥 예술촌이라 안 하고, 예. 군산시민예술촌이죠. 군산시민예술촌.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 인터뷰. 저, 스파이더맨이신가요? 개인데? 누군지가 모르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이 적, 말수가 적으신 분이야. 말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여튼, 오늘. 네, 아, 이렇게 영상을 대략적으로 좀 훑어봤고요. 딱 봐도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오셨어야 돼. 이런 재미난 행사는 오셨어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버스커즈인 군산이란 말을 뭔 행사인지 모르신 분들이 가장 젊으신 분들은 아는데 예. 이게 뭔 행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오는 이런 행사나 포스터 네. 보면 아는데 네. 버스커즈 하면은 아직 아 버스커즈가 뭔지 이거를 또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아, 잘 버스커 예. 버스커 설명을 예. 그러니까 버스커 그 버스커란 그 벚꽃 엔딩 예. 그게 거리 악사들이란 뜻이잖아요 버스커가 예. 그래서 버스킹이라는 거는 이제 거리에 그 악기 공연을 하는 거고 예. 그 우리 군산에서 하는 거 버스커즈 인 군산이라고 그래서 군산에서 하는 이 버스커즈 그 거리 악사들이 대회를 여는 거죠 예. 예. 전국 대회 전국 아 죄송합니다 예. 전국 대회입니다 그리고 오는 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예. 예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했고요 그 다음 대회는 내년 초인가요? 예, 내년 초에 4월 중순쯤 4월 중순쯤 벚꽃 필 때쯤 아마 군산 아름답겠네요. 네, 큰 행사가 없어서 그때쯤 근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두 번입니다 두 번입니다 오,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이게 야외 행사이기 때문에 날씨 좋은 거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오늘 행사했던 거 댓글이 있어요 마무리하고 아 댓글이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고 계신 우리 박성윤 학생, 송순환 씨, 장동원 대표님 뭐 이거 지금 커피 팔면서 보시고 계시고 최영숙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영숙님이 밥 하지 마세요 인사 나누셨다고 아 예 네. 아, 그래요 예, 저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성재경님, 박대표 하시는 분이세요. 박수영님, 네, 유민정님, 이강원장님, 예, 네, 많은 분들 지금 보시고 계세요. 박현동님, 네, 정윤님, 아, 다들 방송. 아, 우리 저기 뭐, 장경일님. 뭐, 박상혁 팀장님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세요. 예, 예수촌 신준부님, 네. 고생 많이 하신 분.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예. 한미자님, 아, 방금 들어오셨고. 그 오늘도 이벤트가 있죠? 저기요? 예, 이벤트 있죠. 예. 공유하시는 분들에게, 예. 아,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커피요? 아, 커피. 피자는 어디 갔어요? 피자도 있죠. 아, 예, 예. 28년 전통의 피자. 발렌타인 피자, 발렌타인 피자. 예? 발렌타인 피자. 커피를 선정을 해서 드립니다. 아, 아, 아. 예. 네. 그리고 네. 커피도 드리고요. 아, 커피도 드리고. 그 기준은 뭡니까, 선발? 제 맘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자기 마음이래. 네, 제 마음이에요. 제가 뽑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이 공유하시는 분 중에 청년을 응원하고 싶어요. 청년. 그러나 오늘 주제는 청년이 아닌데 노인, 어르신. 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을 드립시다. 그리고 피자? 피자 제일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커피는 가장 젊으신 분. 젊으신 분. 예. 딱 한 분 있네 여기. 박상혁.
아니요, 이따가. 이틀 고생하신 분이네. 어허, 그러세요? 이따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벌써 발표라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 예. 네. 네. 이따 봐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따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메인.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네, 맞습니다. 커피 좀 찾아가세요. 대신 분들 맛있는 커피 좀 찾아가세요. 커피를 그냥 한 잔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한 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커피를 한 잔 준다. 이게 아니고요. 더치커피. 더치커피를 그냥 통으로 된 거? 네, 통으로 된 거. 그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어. 보통 2만 원 정도, 어허. 2만 원 이상 가는. 그 피자 가격이나 뭐, 쌤쌤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장동원님, 오늘 가장 나이가 많으실까? 아, 이따 한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기, 뭐 메인으로, 메인 이제 이벤트 이야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잠깐만, 앵지지님. 예. 공유하기로 해주셔야 전체 공유 돼 있는데. 아니야, 공유를 앞으로 하라 뭐 이런 말씀. 공유를 하라. 예, 예. 커피 완전 좋아. 네. 네. 파이팅. 예. 지금 계속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메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바쁘신 분, 네? 귀중한 분을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인 두 분이에요. 예.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시는데요? 아, 본인이 더 좋아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의 박수진 부관장님과 안이슬 홍보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예, 자리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즉 자리를 조금 저쪽으로. 예. 조금만. 네. 네.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오시니까 예. 지금 화면이 옆으로 쏠렸어요. 아 예. 이쪽으로 좀 갈까요? 네, 예. 이쪽 좀 오시죠. 예, 해치지 않아요. 됩니다. 그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네요. 저희가 제가 복을 받았네요. 예, 저희 이준의 군밤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아주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희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쪽도 오지까지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지라니. 네, 오지입니다. 네. 그 일단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아하, 노인종합복지관. 어떤 기관인지 좀. 네,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군산시에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만 60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네. 노인복지관이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여가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교육이나 여가에 치중되지 않고 네. 일자리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함께하는 그 복지 종합센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예전에 무슨 방송을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 아나운서 다시 톤이 아주 예. 차분해지는 갑자기 예. 우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니까 저는 막 미친놈처럼 떠들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함께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마이크 들고 얘기해요. 아, 네. 네. 처음이어가지고 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가지고요. 네. 한 입사한 지 4년. 4년? 반 정도 오래되셨네요. 됐죠. 네. 4년이면. 지금 그 노인복지관이 생긴 지 아직 얼마나 됐죠? 노인복지관은 2001년도에 개관을 2001년도요? 했고요. 네, 저는 2002년도부터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이슬 대리님은 풋풋하게 4년 전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2002년도에 같이 하셨으면 상당히 오래 계셨네요. 지금 몇 년 전인데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월드컵 14년. 월드컵 얘기를 하시네요, 역시. 네, 예, 월드컵 4강. 14년 동안 거기 한 곳에서 아니죠. 한 16년 정도. 아, 16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 지금 이 하루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네.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기 편한 네. 거는 옛날 네. 옥구 군청 자리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광여고 있죠. 네. 영광여고 바로 옆에 있고
또 군산 중앙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어허. 그래서 저희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공간에 그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군산의 모든 노선들이 저희 복지관을 경유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중앙로잖아요. 중앙로 좀 교통이 혼잡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근데 어르신들이 차가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개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버스나 이용하시는 지하철이나 지하철은 없고요. 아, 지하철 없나요? 자전거 아, 네, 있죠. 자전거. 자전거로 많이 이용하시죠. 네. 그 홍보 대리님이라고 맞죠? 홍보 대리님. 네네. 네. 그럼 홍보 대리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아, 제가 사실 이제 홍보 업무는 맡은 지 지금 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사실 이제 주 업무는 아니고요. 예. 저는 자원봉사 그 관리가 주 업무고. 자봉. 네, 자봉. 자봉 관리. 예. 자봉 관리. 아. 어르신들, 뭐 청소년, 일반 전부 통틀어서 자원봉사 관리가 네. 저의 주 업무입니다. 예, 그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노인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노인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노인들께서 직접 자원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한 영역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전에 뭐 어르신들 자원봉사라고 하면 노력적인 봉사, 뭐 청소나 이런 역할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게 많기 때문에 어허. 그것들을 굉장히 잘 기획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어르신들을 조직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영역들 예를 들면 이런 방송 같은 것들도 저희 어르신들이 합니다. 우리 남상천 대표님께서도 네. 어르신들 기자단을 또 교육도 해주셨고 아, 네네 그분들이 또 페이스북 상에서 직접 뭐 뉴스도 제작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네. 그 기반이 되어주셨고 또 중추적으로 이끌어주셨고 그럼 저 코알라 PD님이 직접 한 1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해주셨어요. 정말 착한 일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곧잘 하시죠. 아, 그러세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식사만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 예. 지금 너무 다운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더워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더워요. 그리고 저는 저쪽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돈이시고. 아, 미안합니다. 예. 네. 예. 뭐, 하신 말씀 하세요. 저도 한 7, 8년 전에. 네. 그 어르신들 수업을 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요? 네. 어떤 수업을 나갔나요? 난타. 난타. 초창기 군산 안에 난타 붐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 어르신들하고 관장님,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신데 네. 그분의 열정 때문에 네. 꼭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인기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난타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난타를 운영하면서 송승환 씨 있죠. 아, 송승환 씨요? 네. 그분, 난타 그 시초?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어르신 연주를 보시고 서울을 초청하겠다. 그 정도까지 갔지만 초청은 안 됐고 초청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끝났긴 했지만 네. 지평선 축제나 이런 데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아하. 정도로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난타 어르신들의 난타 붐을 일으킨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하셨나요? 지금? 아니요. 아, 제가 지금 순간 욕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욕하는 방송 아닙니다. 네. 아, 그러죠. 근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아니, 이제 저는 작품 새로 들어갈 때만.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짜주면은 거의 한 1년, 2년을 그거를 계속 써먹어요. 하나 짜주시면? 네. 근데 어허. 지금 인기가 나름대로 그, 지금 노인복지하는 프로그램 엄청 많죠, 선생님. 42가지 정도 됐죠. 42가지 중에. 42가지요? 네네.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만 그렇게. 있고요. 지금 그 외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까지 토탈하자면 한 60개 이상이 운영이 됩니다. 60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생 교육이라면 취미나 이렇게 조금 그 가벼운 여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취미적인 차원인데 저희가 어르신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면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취미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남성 독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남성 독거 어르신. 네네.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유배우자가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사실 외롭고 힘든 건 사실인데 특히나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남성 어르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단독적으로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한 끼의 식사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매일매일 가족들이 부양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립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뭐 남성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셰프교실. 아, 셰프. 셰프교실을. 요리 가르쳐주고. 요리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찌개거리나 반찬, 밑반찬거리를 만드시는 그런 교육과정도 만 60세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럼 몇 년 남으셨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여쭤보면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많이 나는 걸로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난리가 났어요. 뭐 네. 목소리 톤 완전 좋으세요. 박 대표님 몸매도 뭐 누구는 몸매도 아나운서라고 하고요. 스카우다세 심정보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 저희 뭐 끝날 때쯤 한 번씩 오셔서 날씨 안내 좀 한 번으로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도 뭐 많은 문제가 있기 그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어르신들이 어떤 그 너무 많잖아요. 고령화되면서 고령화 시대가 되죠. 네, 그래서 군산도 마찬가지. 여담으로 우리 시민예술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에 발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무료 영화 하는데 영화 상영하죠. 예, 그때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오셔요. 아하.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 듣고 되신 분들한테도 거기에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같이 영화 보고 그렇죠. 그런 장소가 또 없어요. 무료로 또 그 어떤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고가로 가서 볼 수 없는 것도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 상영하는 영화가 지금 최신작도 있지만 과거에 흘러간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추억을. 예, 다시 그냥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해보면 영화가 영화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을 때 이 배우는 죽었어? 나는 아직도 살아있지. 뭐 이런 그 삶의 이야기도 나와지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단순히 그 소재거리가 되어서 그 시대에 풍자되었던 정치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그들 간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복지관 안에서 상시적인 네. 이제 영화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사람이 좀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지고 사람이 그립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당 부분 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소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그렇죠. 담당을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그 늘 집에만 계시면 사실은 자기 관리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데 네. 우리가 외부에 나가려고 하면 한 번쯤 자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전혀 세수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네. 거울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고 뭐 저도 지금 이런 것처럼 활동, 그러니까 활동이 주는 단순히 나와서 뭐 어르신들하고 교제하고 네. 이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게 되고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뭐든지 지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또 약간 궁금한 부분이 저는 또 외국에서 살다 와서요. 이 노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이 요게 많아. 요게 나라에서 좀 많이 줘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생각나는데요. 네. 지금 각 지역별로 노인 복지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군산 노인 복지관이 타 지역에 아주 우수한 어떤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갑자기 왜 저도 이거 자랑질을 하는 아니, 제가 최근에 뭐 출장 갔다 왔다고 네. 해서 무슨 출장이냐, 뭐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도 자주 그래서 여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접하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아, 요즘에는 네. 그 복지관들이 사실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 사업이 왜 이렇게 편차가 있냐면 그 지방자치 이양 사업이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재원이 틀려요. 아하. 재원이 틀려지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시도에 사는 어르신들은 풍족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또 아직 그거는 여전히 그 차이가 좀 있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거를 뭐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기회의 균등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 또 선택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들이나 이런 소소한 그 실천 과정에서에 있어서의 노하우들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잘하는 것은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네. 맛집도 다 다르듯이.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차이. 지금 저 댓글 잠깐 읽어드리면 최영숙님께서 노인들의 여가 생활에 게이트볼 이런 운동도 좋지만 앞으로 예술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시민예술촌 촌장님께 역할이 또 크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좀 공부를 해서 예. 어떤 또 서로 창의할 수 있는 네. 또 많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영수님 여쭤본 게 또 의료와의 연결성을 물어보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예술이나, 그러니까 복지는 문화, 예술, 네. 의료,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노년의 층들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60세부터 100세까지 한다면, 예전에는 60세부터 뭐 80세, 70대, 이렇게 얇았죠. 근데 네. 지금은 노년층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욕구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단순하게 했던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예술적인 측면까지 이제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우쿨렐레나 네. 조금 더 특별하게 아까 뭐 난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르신 연극반이나 이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어르신들, 조금 더 큰 그 야망을 가진 이제 문화에 대한 네. 욕구가 크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복지관 안에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건강에 네, 관한 물리치료사가 상주해 있고 운동처방사가 상주해 있고 운동처방사는 무료입니까? 무료죠. 다 무료예요? 네, 네.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네. 이제 의료원에서 사실은 원장님이 오셔서 그 오더를 내 주시고 물리치료사가 상시적으로 의료원장님 네네네 해 주시고요. 또 안마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동 처방사는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맞는 것을 찾아서 그냥 대충 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운동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처방사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 하루에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네. 그 회원 수는 한 1,450명 그 정도 되고요. 만 명 정도요. 예, 예. 평균적으로는 한 천여 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매일요? 예, 매일 1,000명이 온다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거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고 저희들은 거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에 원하는 욕구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모든 어르신들의 다양한 민원이나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 고약한 어르신들도 좀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지만 고약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저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사는 거고요. 저는 네.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약한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댓글에 네. 최영수님이 네. 이용 나이 60세 이상만 가능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네, 이용 예.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 가능한데 만약에 배우자가 나는 60세 이상이 넘었는데 배우자는 40대다. 그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또 따로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왜 자꾸 지금이라도 가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미국 얘기를 잠시 물어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뭐 예술 활동이나 뭐 연극, 심지어 연극까지 떠도 놀랐는데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먹는 거. 먹으려면 또 이게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연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기초연금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기가 사실은 힘드신 걸로 제가 아는데, 과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혹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뭐 없는 게.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군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05자리 정도의 어르신들이. 400자리요? 네, 405자리. 405요? 네네. 5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405자리. 네네네. 그 정도의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셔서, 네. 1년에 한 9개월 정도 활동을 하시고요. 또 재능 나눔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또 활동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 활동을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네. 사실은 뭐 시장형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네. 물론 모든 사업들은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접었지만, 네. 또 고령자 인재은행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은행은 어르신들, 장년층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가 될 텐데요. 주로 이게 어떤 일들이 있나요?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업들에서 선호하지, 네. 않죠. 예, 선호하지, 그렇죠. 않죠. 그래서, 예. 준비된 어르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기 영선원이나 또 경비직이나, 예.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교육비로 오히려 지원받으면서 2주 과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이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이제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네. 거죠. 아, 일반 기업이요? 네. 그래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3명이든, 네. 네. 그래서 동행 면접까지 가서 그분들이, 네. 면접 과정에 도움을 또 드리고, 네. 또 혹여 이제 계속적으로 일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운영한 지가 좀 수년이 됐는데요. 최근에 가장 재취업을 잘하는 우수기관으로 또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표창은 누가 받았습니까? 관장님이 대표로 가서 받으셨죠. 네. 아, 또 본인 자랑하시는 줄 알고. 네, 잠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희술 이사님, 대리님. 네. 네. 궁금한 게, 네. 지금 제가 맨날 가면은, 네.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무실이 뒤집을 정도로 막 직원분들이 많은데, 각 부서별로, 네. 지금 어떤 큰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는 하나 때문에 가는데 사실은. 네. 네. 제가 왔으니까 저희 팀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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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른 팀 설명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크게 이제 총무과랑 복지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무과는 이제 회계나 뭐 이제 행정 업무들 전반으로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복지과는 복지 지원팀이 저희 팀인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 자원봉사, 그다음에 상담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복지관 관내 사업들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기획관리팀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개발팀은 이제 어르신들 재가복지, 그다음에 지역복지 연계, 그다음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저희 또 사업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이제 아예 운둔형 어르신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도 않은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 미팅도 해주고. 그렇진 않아요. 네, 그 미팅은 아닙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거. 미팅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총 3개 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재가복지 사업이에요. 찾아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재가복지 부서에서
그 대학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서로 의논하고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정말 그 우리가 필요한 것과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는 또 달라요. 저희는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논하고 예. 아,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이제 좀 거들어드리는 사업 더불어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들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그냥 단순한 친구 만들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사업인데 아, 우리가 이제 그 접근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아니라 정말 기재에서 찾을 수 없는 어르신들 아주 은둔되어 있는 아주 은둔해요. 네, 사각지대 어르신들은 사실은 저희가 모든 복지기관들이 너무나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르신들이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2년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뭐냐면 정말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우울하다 하는 그냥 기본적인 우울의 증상이 아니라 우울증을 가진 아하. 어르신이세요. 그리고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던 어르신. 아하.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건 죽을까라는 자살 생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아하. 시도해서 살아남은 어르신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끈끈하게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오늘 색다른 것처럼 알았네요. 우리는 찾아오신 분들에서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면서 이건 줄 알았더니 또는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찾아가서 우리도 아. 뭔가 찾아다니면서 뭐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대표님 뭐 하시는 거 있나요 그런 쪽에? 저는 뭐 글쎄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만담을 좀 해야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네. 뭘 하겠다 공약도 한번 하시고. 예, 갑자기 약속하시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좀 오늘 독거노인이라고 좀 놀렸더니 예, 저기 댓글에 예. 특이한 게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아까 그 성재경 씨가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날씨가 궁금하다고 예. 그 얘기는 이제 뭔 예. 얘기일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분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진영훈 씨도 부관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거 지금 이진우의 군밤입니다. 제 칭찬을 하셔야죠. 제 칭찬을. 지금 왜 오면 딴 사람 칭찬하고 그래요, 정말. 갑자기. 주제가 딴 데로 막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뒷배기에 뭐 어수선 하나 돼요. 디자인 누가 하셨어요? 이거 저기 시각 디자인 아까 교수가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울어서 그래, 옆으로 이렇게 좀 울어가지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군산에도 제법 계시잖아요. 저는 참 그분들 볼 때마다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그분들은 평생을 뭐 일을 하셨던지 뭐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던지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일생이 이제 더 마무리가 되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길에서 이제 더군다나 허리도 이렇게 90도로 구우신 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이렇게 그래도 폐지 팔아봐야 뭐 진짜 뭐 몇백 원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라도 틈틈이 지금 뭐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분들께서도, 튼튼 이런 좋은 기관이 있다는 거 아마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예. 저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찾아뵙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이제 그분들 그 주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돕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네. 이분이 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만나 뵀을 때에도 일정 그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편적으로 저희 생각으로 다가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시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활동하신 분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만 가는 데다. 그렇지 아까 여기서 물어본 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것도.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은
거기가 취미생활 할 상황이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급급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뭐 복지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국가적으로 이거는 그렇죠. 우리 노인 복지관의 문제는 이런 나라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죠? 아, 첫 번째 동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남아청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시고 이제 노래까지 녹음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 후원자님들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소개도 하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행하고 나는 선배 시민?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선배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노인이고 무기력하고 이제 수혜자인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시민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그 중에서도 선배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 사업이고 해가지고 많이 막 이뤄져 나갔고 그랬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노인에서 선배 시민으로 갔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풀어내서 이제 그 공모전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 공모전이요? 네, 그래서 네. 그 지난주에 완성한 영상인데 이제 조금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보죠. 네. 예. 청춘의 거리 군산 노인복지관.
영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아니슬 대리님이 만들었어요. 직접요? 저걸요? 네.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 다 찍고 콘티도 직원들이 짜고 안 대리님이 콘티도 짜고. 아니 지금 영상 하시는 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니 급하게 이제 책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배우게 했는데. 독학으로? 아니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그램. 아니 기본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책으로 배우신 우리 남자들 같은 분 뭐 먹고 살아요? 영상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비웃을 만한 수준이거든. 아 그러네요. 표정이 좀 비웃고 계시네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그 여기 나오는 음원을 네. 코알라 PD님이 네. 직접 편집해 주시고. 어허 이렇게. 코알라 PD님이요? 네. 언제부터 내가 코알라야? 나무늘보로 하실래요? 아이 싫어요. 예 코알라로 갑시다. 이게가 좋으시네요 댓글로. 아 그러면 코알라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귀여운데 코알라가. 그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눈 지 거의 뭐 한 50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그 참 이번 주에 무슨 뭐 큰 행사가 하나 있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도 좋지만 예전에를 회상하는 때가 가장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추억. 네, 회상, 이제 우리도 돌아보면. 네. 좋았던 기억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슬프고 뭐 힘들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되듯이 그렇죠.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이 청춘의 시절이었던 네. 그 30, 30살 네. 그분들이 네, 그래서 돌아온 청춘 만만세 행사를 제2회째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어요. 2회째입니까? 그럼 작년에 하고 올해 네네.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0월을 노인 주간, 노인 달로 이렇게 그 선포를 해서 네. 어르신들이 그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생각을 모아가지고요. 네. 돌아온 청춘 만만세 안에는 제목이 돌아온 청춘 만만세. 네. 네. 거기 안에는 어르신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네. 뭐 오락실, 청춘 오락실. 아, 네. 오락실이요? 네. 그 시절에 그 청춘 상에 뭐 선배도 팔고 뭐 딱지도 팔고 했던 어허.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할 거고요.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청춘 극장이나 네. 극장도 있습니까? 네, 청춘 극장도 있고 어허. 또 이제 그 예전에는 빵집에서 예. 미팅도 하고 뭐 빵집에서 얘기죠. 빵집에서 주로 많이 했죠. 뭐그 이성 옛날에 조화당의 빵집이 있었죠. 네네네네. 아주 네 그립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 소장품 전시회를 이제 저희가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옛날 이제 그 물품들을 예.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전시에서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 전시품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서 설명을 네,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이게 설명도 드리시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사실은 행사 당일보다는 행사를 진행하면서의 과정을 훨씬 더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그 마음 있죠. 참여 과정 자체가 그렇죠. 중요하다. 아, 우리 집에 내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사진이 있어. 예. 그걸 가지고 오셔서는 그 사진 한 장으로 30분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함축된 스토리들을 서로 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나누고 네. 뭐 하는 것들을 해보고자 이번에는 이제 어르신 소장품 대회를 어르신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또 그 아침에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네. 아마 그 네, 음악 있잖아요. 네. 새벽 종이 울렸네. 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뭐 네, 또 그 시절을 좀 풍자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예. 해서 빗자루도 직원들이 좀 하고 네. 그래서 풍경을 좀 재현도 할 거고요. 아, 새마을 운동 했던 추억을. 네. 아하. 그리고 이제 한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3시 정도 되면 저희가 갑자기 애국가를 틀 거예요. 어허. 예전에 중간에 나왔죠, 갑자기. 네, 나왔죠. 어허. 그런 조금 네. 더 이렇게 섬세하게 네. 그 시절을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 어허. 직원들도 그 시절의 복장으로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이 행사는 어르신들밖에 못 가나요? 아니요, 지역사회 누구든지 좀 같이 오셔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구경 가도 됩니까? 네, 네, 네. 아니,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락실은 네. 뭐 진짜 전적으로. 그럼 딱지치기 뭐 이런 딱지치기. 정도. 딱지치기. 그리고 문방구도 있고요. 문방구도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요?
복지관에서 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1,000원을 주면 100원짜리 화폐로 다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무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지만 빵도 100원에 사드실 수 있고 아 직접 사게끔? 네네네. 재밌겠네요 진짜. 그 시절에 화폐로 사서 드시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조지폐입니까? 위조지폐죠. 아 위조지폐로. 네. 그리고 이제 식사는 거의 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식사는 이날 네. 식사는 어르신들이 한해서 다 무료로. 식사도 무료입니까? 네네네. 어르신들이 한해서. 네, 어르신들이 예, 한해서. 긴장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르신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 정말 재밌는 행사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많이 힘드시긴 하실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약한 어르신들 상대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일들인데 진짜 고생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관장님 같은 경우는 또 남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뭐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게 네. 많이 떨려가지고 네. 말을 전혀 떨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복지관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네. 이제 그 외에 지역사회 관심과 또 참여들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네. 관심 홍보 아니, 사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부관장님도 한 말씀. 아, 네. 저는 사실 나올 때 지역사회 안에서 좀 익명성을 보장받고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예. 되게 많이 망설였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이 네.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우리 복지관의 왠지 외형을 보면 사실 지역사회에 힘이 없어도 되겠구나라고 네.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시민들이 갖는 생각에 대해서 네. 또 좀 저희의 실상을 알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와봤는데요. 좀 자유분방하게 네.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진짜 저희 시민들도 저희들이 어떤 그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급한 대로 패널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떠셨어요? 네, 아까 뭐 오프닝으로 잠깐 우리 행사 홍보해서 또 좋았고요. 또 네. 오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원래 이제 저도 모르던 거 네. 많이 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또 이 대표님 같이 우리 관심 많이 가셔서. 아, 저도 열심히 뭐 네.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제가 또 듣기로는 많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얘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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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넘어가는 걸로.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그 이준호의 군밤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내용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커피컵스테리 장동원 대표님이 다시 컴백해서 나와주시고 했고요. 그 오늘 이벤트 네. 발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장동원님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피자 당첨되죠. 혹시 지금 박영기님이 더 많나? 근데 저기 이렇게 저희 관련되신 분 빼고 예, 빼고 해야죠. 빼면 누가 말할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이들 한번 쓱 올려주시죠. 네. 신전부님은 누구예요? 아, 신전부님 계시네. 신전부님이 좀. 좀 나이가 많으시죠, 50대.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피자를 신전부님께 드리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성재경하고 어떻게. 아, 신전부님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신전부님. 아, 진이라님이 저요라고 쓰셨는데, 진이라님은 연세가. 진이나. 예,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연세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공유하셨나요, 진이나님? 안 보이네. 예. 지금 공유 19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유하신 분 중에서만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진이나님 예. 공유 안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심전보님으로 되나요? 네, 심전보님 피자인가요? 피자, 예. 네, 아,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커피는요? 가장 젊으신 분 누굴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 이 여성분 나이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나오는군요. 자 지금 아유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결정된 것 같아요. 사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염초롱님. 염초롱님이요? 잠깐만요. 저기 말씀 한번 했으면 끝입니다. 낙장불이. 네, 예, 낙장불이. 예, 예, 염초롱님께 커피는 염초롱님께 드린 걸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찾아가시고 피자들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찾아갈 때는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리고 발렌타인 피자 아시죠? 발렌타인 피자. 예. 발렌타인 피자 정말 맛있는 피자입니다. 발렌타인 피자 주문 많이 하셔야 되고요. 발렌타인 피자 제가 지금 전화번호 안내드리자면요 063-442-4886 지금 전화번호 누르셔서 442-4886 전화번호 누르셔서 피자 주문하세요. 오늘 저녁 살찌고 주무세요. 예, 살 팍팍 찌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8회 방송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는 선배 시민입니다. 영상 끌고 갑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